자, 이번에는 최신기출 문제 2012년 1회 정보추리 기사 알고리즘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그림은 사행 3열의 배열 P에 1부터 10위까지 숫자를 할당한 후, 자, 1부터 10위까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행 3열이니까 전부 12개죠? 이 P를, 여기 있는 P를 이제 Q, 배열 Q로 옮기는데 이 Q가 모양이 좀 달라요. 3행사열의 배열로 규칙에 맞게 이동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규칙에 맞게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P가 4행3열인데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순서대로 Q는 이제 3행사열이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처리 조건에 보니까 P하고 Q는 방금 설명했던 2차원 배열이고요. 자, n은 뭐냐면 배열 p의 각 원소에 채우는 자연수다. 자, 1부터 10위까지죠. 1부터 10위까지 차례로 변하는 자연수를 보관하고 있는 변수다라고 그랬고요. xy는 배열 p의 원소를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배열 첨자 변수이자 반복 변수다. 그러니까 p, xy 그러면 여기 특정한 여기 8 같은 경우는 p, 3, 행, 2열, P3이죠. 그 3하고 2가 바로 XY가 값을 갖도록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RC는 Q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6번이다. 그러면 2행 2열이죠. 그러면 Q2이고 바로 RC가 그 2에 해당되는 거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순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볼 때는 단순한데 보시면 반복 안에 반복이 있는 중첩된 반복 구문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도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부분은 지금 P의 값 1, 2, 3, 4, 5, 6, 7, 8, 9, 10, 11, 12를 집어넣는 부분이겠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요거를 이렇게 옮겨주는 부분입니다. 자, 2차원 배열은 행과 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값을 보관하거나 변형시키거나 할때 항상 이 중첩된 반복 구문을 사용합니다. 자, 알고리즘의 첫 번째 스타트 밑에 볼까요? P 4, 3 Q, 3, 4. 자, P와 Q는 2차원 배열인데, 4행 3열, 3행 4열로 되어 있는 거라고 선을 하고 있죠. 자, 초기 값을 주었습니다. N은 0. 자, N이 뭐라고 그랬나요? 여기 있습니다. 배열 P의 각 원소에 채우는 자연수인데, 1부터 10까지 변한다. 자, 0이라는 값부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실제로 값쓸 때는 N에다가 1을 더해준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만 실제적으로 넣으려고 하는 값 1부터 나오겠죠. 염두에 두시고요. R하고 C는 배열 Q의 행번호, 열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변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R이 1, C가 0. 그러니까 1행 0열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1행은 뭐 알겠는데 0번째 열이라는 게 실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C 값이 다시 하나 더 추가되는 형태로 해서 반복이 되어야만 될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 X는 1부터 4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자, 이게 행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자, 그 안에 들어가니까 또 다른 반복이 있습니다. Y는 1부터 3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 1, 1, 2, 1, 3. 그 다음에 2, 1, 2, 2, 2, 3.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자, 반복. 안쪽에 있는 반복의 첫 번째 처리 구문 안에 1번하고 괄호에서 1번이 나왔습니다. 뭐가 들어가야 될까? 이제 밑에 걸 한번 보고 생각해 보죠. 밑에 보니까 px, y는 n. 자, xy는 배열 2차원 배열 p의 행과 열을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맞게 썼습니다. px, y는 n 값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위에 보면 n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n이 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n에 관한 어떤 변화를 주지 않고 바로 집어넣으면 0부터 들어가죠. 0부터 들어가고 반복이 돼도 계속 0만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 1에 들어가는 값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n은 n 플러스 1이라는 표현이 이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n은 n 플러스 1. 어디에 있습니까? 네, 17번에 있네요. n은 n 플러스 1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 P11부터 P12, P13 이런 식으로 n값이 1, 2, 3, 4, 5, 6, 7, 8, 9, 11, 12까지 반복이 돼서 저장이 되겠죠.
이 부분이 생성이 되는 거가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값이 이렇게 갑니다. 언뜻 볼 때는 자, 이 Q에 R하고 C를 가지고 개개의 배열 원소를 나타내는데 R이 1, 2, 3 변할 때 C는 1, 2, 3, 4 이렇게 변하면 되죠. 이렇게 변할 때 요 P의 XY 그 각각의 값이 하나씩 하나씩 그대로 옮겨가면 될 것 같은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특이하냐면 하나씩 옮겨오면 되죠. P의 XY가 X가 1부터 4까지, Y는 1부터 3까지 변하면서 그 Q의 RC의 P의 XY가 하나씩 오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행이 요매 행마다 네 번째 열이 끝난 다음에는 행값이 증가해야 돼요. Q의 특성은 그렇죠. 여기도 1열, 2열, 3열, 4열 한 다음에 행값이 하나 증가하고 그러고 나서 그때 열 값은 1로 떨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잠깐 보시면 반복할 때 XY에 대해서 반복을 걸었어요.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R과 C에 대해서 걸지 않고 왜 X와 Y에 대해서 반복을 걸었느냐? 반복 걸을 때그 인덱스의 변화 값을 보세요. X는 1부터 4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Y는 1부터 3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위하고 똑같죠? 무슨 이야기냐면 요 P를 기준으로 해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P를 기준으로 해서 생성이 됐고 값이 P를 기준으로 해서 카피를 떠주겠다는 이야기죠. Q에다가. 자, 이에 뭐가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QRC는 뭐다? QR행의 C열은 뭡니까? PX행의 Y열 값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PX행의 Y 값으로. 그렇죠? 그런데 여기 R하고 C를 이어보니까, R은 1이고 C는 0이었어요. 1행의 0열. 말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 C는 C 플러스 1. 이라는 C 값을 하나 증가시키는 표현이 앞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R은 1, C는 1이 돼서 Q, 1, 1은 P, XY, 1, 1 값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R행 C열에 있는 Q 원소 값에 X행 Y열에 있는 P 원소 값이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거죠. 계속 복사되는 것이 아니라 특이한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4열이 되면 C가 만약 네 번째 열이 되게 되면 행값이 하나 증가되고 열 값은 1로 세팅이 돼야 돼요. 그쵸? 1로 세팅이 되는데 사실 여기 처음에 보면은 1로 세팅되는 게 아니라 0으로 세팅이 됐죠. 왜냐면 C는 C 플러스 1부터 적용돼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C는 얼마인가 라고 체크를 할 때 뭘 체크하냐면 방금 C가 나온 게 4인가 라는 이야기죠. 4가 아니라면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되는데 만약에 4가 0이라면 R은 하나 증가해야 됐죠. 다음 행에 대해서 하고 C는 리셋돼야 됩니다. 뭘로 리셋되면 되나요? 1로? 아닙니다. 0으로 리셋돼야 되죠. 앞에 0으로 해놓고 여기에서 C는 C 플러스 1 하나 증가시키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증가시키면서 시작되는 그 부분이 다시 반복해서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초입값을 C는 0 이렇게 줘야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차원 배열 P에 있는 값을 2차원 배열 Q에 있는 값으로 옮길 때 뭘 기준으로 반복을 하냐면 이 P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X는 1부터 4까지, Y는 1부터 3까지 반복하고 자 R은 1, C는 0 이렇게 시작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 C는 C 플러스 1 자 원번호 2번에 C는 C 플러스 1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12번이 답이 되겠죠? C는 C 플러스 1 그 다음에 Q, RC는 PXY가 되죠. PXY. 요 XY 값은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어요. PXY. 그럼 3번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예, 여기 있습니다. 21번 PXY. PYX가 아니고 PXY고요. 그 다음에 C를 점검하죠. C가 4열까지 왔느냐. 그래서 원번호 4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요거가 되겠습니다. 4.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고요. R은 하나 증가되고, 만약에 4열이라면, 4열까지 했다면, 행 번호는 하나 증가하고, 열 번호는 리셋이 되죠. 리셋이 1로 되는 게 아니라 0으로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도 초입값이 0으로 주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1이 증가하면서 적용이 됐기 때문에, C equal 0이 되는 거죠. 바로 9번, C equal 0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4행 3열인 거를, 3행 4열로 바꿀 때는 자, 처음에 이 앞부분에서는
이 반복 구문에 의해서 값을 1부터 10위까지 넣어주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 배열의 값을 이제 일치시키면서 이동시킬 때는 p의 xy를 가지고 반복하면서 자, qrc에다가 pxy를 집어넣죠. 다만 어떻게 합니까? 이게 3열, 아, 4열, 네 번째 열, 각 행의 네 번째 열일 때마다 그 다음 행에 그 다음 행으로 바꾸고 열 값을 리셋하죠. 그래서 r은 r 플러스 1, c는 0 이렇게 리셋한다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2년 1회 정보처리 기사 알고리즘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